자, 작년 기출문제인데 굴러가고 있는 게 가하고 나가 지금 보이죠? 일정한 시간 정도 연속 촬영했고, 자, 가는 좀 더 나보다는 이렇게 뭐 같은 시간 동안에 좀 간 거리가 좀 더 많은 걸로 봐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 맞죠? 여기와 여기 다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럼 1번은 가가 나보다 좀 느리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틀린 게 될 것 같고, 2번은 가에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나보다는 길다 라고 되어 있어. 시간 간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지, 맞지? 3번, 나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이, 자, 속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보다를 지으면 나가 좀 느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가 되겠지. 다른 거 볼게요. 가와 나는 같은 속력은 아니다. 자, 5번, 그림만으로 속력 변화를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있죠? 얘는 좀 빠르고 얘는 느리다는 건 구별할 수 있죠. 정답은 3번. 달리기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자, 이거 단위를 맞춰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단위, 분 단위, 그 다음에 여긴 초 단위, 그러니까 시간, 분, 초, 초, 시간. 초도 두 개고 시간도 두 개거든? 쌤이 봤을 때는 초가 날 수도 있어. 이건 스타일마다 다른데 난 초로 바꿀게, 알겠지? 일단 초로 바꿀까 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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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그 다음에 거리는 킬로미터,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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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미터. 그럼 미터로 바꿀게요. 오케이? 그럼 초하고 미터, 초미터로 가볼게요, 초미터. 자, 한 시간을 초하게 되면 3600초, 맞죠? 그러니까 바로 바꿀게. 3600초, 그 다음에 미터 바꾸면은 공 두 개, 하나, 둘, 셋, 세 개 맞죠? 이렇게 미터로 바꾼 것도 바꿨습니다. 얘도 초 바꾸면 60분에, 그 다음에 미터니까 2400 정도. 이거 계산해볼까 조금? 대충 할게요. 36분에 1000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에 6424니까 40 정도 되겠다. 1번, 2번 됐죠? 자,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 확실한 거는 40이 더 큰 거 같은데, 맞죠? 그래서 빠른 거니까 일단 1번은 제낄게요. 토너먼트 변기처럼 할게요. 이렇게 토너먼트 변기처럼. 얘는 40. 초하고 미터 나누게 되면 5죠? 일단 얘도 아웃. 초하고 미터 25죠? 얘도 아웃. 아, 3600초가 1시간이니까 2배 하면 7200초, 맞죠? 킬로미터니까 160에다 공 3개 정도 지우고, 그 다음에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뭐. 그래서 40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2번이 가장 빠르다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A, B, C, D 중에 잘 오른 거 오른 건데, 이동한 거리예요. 0초 때는 저건 말이 안 되지. A는 일단 틀렸어요. 자, B 같은 경우는 1초 정도에 10cm가 되게 cm 단위인데, 자, 여기 지금 요걸로 맞출게요. 10cm는 안 되지? B도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 C. 0초에서 1초 사이에 얼만큼 갔냐? 0 정도 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남는 건 얘밖에 없다. 0초에서 1초 떠나 8cm 갔다. 나지, 나. 8cm 맞죠?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자, 가나에 대한 거죠? 일단은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은 간격이 다 똑같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력이 계속 증가하진 않죠, 등속도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얘도 틀려, 맞죠? 잠깐 머리 좀 쳐봐요. 이게 두 개네요. 그 속력이 누가 빠르냐? 지금 간격이 좀 더 멀리 있는 나가 빠르죠? 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속력이 일정한 거 하는 거, 흔들리는 그네는 일정하진 않아요. 뭐 중력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하잖아, 맞지? 무비워크도 일정하고, 정답은 4번. 자연학하는 공의 모습을 잘라가지고 붙였나봐. 그러니까 요게 거리가 되는 거지, 이동거리. 이게 각자 같은 초 동안에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속력이 증가는 할 거야.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속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맞죠? 변화가 커진다라는 말은 안 되고 이게 정답 같아요. 일단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 그건 아니고 자 전체 이동 거리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그것도 아니고 맞지? 5번은 틀리다. 여기 1번, 2번 이게 조각조각을 자른 게 아니라 여기 잘라서 붙하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5번 틀리고 1번이 정답. 자, 공과 깃털 떨어뜨렸죠? 근데 질량 자체가 공과 같은 건 깃털이 한 4배 정도 된대요. 자, 공기 중, 야, 공기자. 공기냐, 진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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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냐. 요 차이지?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좀 더 무시 못하긴 하죠. 표면적이나. 공이 느리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5번 볼게. 공기 중에서는, 아, 진공에 관계없이, 진공이든 아니든 간에 깃털이 느리게 떨어진다.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진공 갈게요. 2번, 3번, 4번. 진공에서는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맞고요. 정답 2번이죠? 다른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 그건 아니죠. 속력이 증가하거나 뭐 그럴 테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클 수가 없겠죠? 중력 가속도가 같지. 정답 2번. 자, 1의 크기가 같은 경우인데 지금 F하고 S죠? 그러니까 우리 미터단, 뉴턴단이 다 맞추면 됩니다. 근데 1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돼요. 공을 들어 올렸죠? 맞죠? 그럼 중력에 대한 1을 한 거니까 곱하기 해서 4 정도 되고 자, 2m 가방을 높이 들고 서 있다. 자, 이거 좀 애매하지? 아... 높이 들고 서 있다.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1을 했다고 볼 수가 없겠지. 이것도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들고 3m를 앞으로 간 거니까 방향이 달라가지고 1을 한 게 아니고 평면 위에서 3m 상자에 2N의 힘을 주어 힘의 방향 힘의 방향으로 2m를 밀었다. 2N의 힘을 줘 힘을 준 거야 알겠지? 얘는 4 정도 되겠다. 그 정답은 기억 리얼 정답 2번이 되겠다. 9번 무게의 무범추를 돌려 말뚝을 박아 올랐다. 자 어쨌든 간에 옳지 않은 거 물체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한다 맞는 말이고 들어올리는 1의 크기가 위치 에너지 크기다. 틀린 말 아니고 취질량이 2kg이고 1m 높이 떨어뜨린다면 말뚝은 2cm 바뀐다.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어디 보자. 이거 이런 상황이구나 맞지? 일단은 1m 올린 건 똑같고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2배가 되겠지? 2배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2배가 되는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1의 양으로 간 거니까 2배 정도 깊이 바뀌겠지 맞지? 그러니까 10cm 정도 20cm 되는 거 맞는 말이죠. 3번도 맞는 말. 나에서 추의 위치 에너지하고 다에서 말뚝을 박는 1의 크기는 같다 맞는 말이죠. 자 추의 질량이 1kg이라면 나에서 높이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맞죠? 정답은 5번. 중력의 위치 에너지 크기가 큰 거 볼게요. 일단은 기준점이 있네요. 어차피 9.8은 곱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개만 곱해서 확인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상관없잖아.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세구수 질량이고요. 킬로그램 바꾸세요. 맞죠? 미터로 바꾸시면 0.5m. 그때 지금 속력이 A죠. 근데 이게 지금 A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건데 지금 평균 속력을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시기해서 얘는 넘겨. 그리고 2번 A점을 기준이야. 자 기준이란 얘기는 저기가 땅이란 얘기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중력이 새 것을 한 일의 양은 약 0.49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럼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이다. 그럼 위치 에너지겠죠? 그러면 A가 기준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5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되어 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9.8 mh 정도 뭐 이 정도 이거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A점을 기준으로 5점에서 쇠구슬 위치 에너지가 저기다. 근데 심지어 두 개 달라.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정답이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계산할게. 일단은 소수점이 세 개 기자랑 합치면 그럼 천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거 5가 되거든요. 근데 98을 곱하게 되면은 840, 945, 490 맞죠? 곰 지우면 점 붙이게 되면은 0.45 정도 맞죠? 어? 근데 뭐야 0.45 나오는데? 아 제가 저거 N을 0.1에 제끼고 그냥 9.8에 0.5만 곱하.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네.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겠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겠네요. 자 12번 질량이 M이고요. 자 이 물체 A가 H라는 높이에서 자연적화해서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속력이 V라고 했대요. 그때 운동 에너지는 E가 됐대요. 그러면 뭐 2분의 MV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E가 되겠네요. 자 다른 물체 B가 자연적화해서 바닥 또 마찬가지로 4이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다른 물체는 모르는 상황 같은데? 다른 문제는 똑같나? 다른 문제는 모르죠? 모르네 그냥 뭐 MB라고 할까? 모르니까 운동에너지가 저기 뭐 이것도 몰라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에 대한 질량과 B에 대한 낙하 높이 그 다음에 뭐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어찌 보면은 9.8mh라는 건 똑같거든요. 아 요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네 배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씩이 가능해. 여기다가 네 배를 한 거랑 똑같은 거지 맞지? 근데 9.8은 똑같으니까 맞지? 뭐 질량이 네 배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높이가 같을 때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질량은 똑같은데 높이가 4배일 수도 있고 맞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 다음에 속력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4배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 똑같고 질량이 4배가 되는데 속력이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질량이 같지만 4배가 된다는 얘기는 속력이 2배가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가능하니까 오지선다가 나온 거다 보시면 돼요. 만약 B 자체가 질량이 M이면 오케이? 속력이 2V다 맞지?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정답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4번으로 봐봐. 질량이 M이면 낙하 온 높이는 2H다 4H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알겠지? 2번 질량이 2M이면 질량이 2M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한테 좀 더 준다는 얘기야. 근데 속력 얘기하는 거야. 2번은 얘가 2m이면 얘가 원래 4거든? 그 루트지 루트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제곱배니까 틀렸어. 이해하시죠? 5번 봐봐. 2m이면 낙하 높이는 4h다 여기다가 2를 줬다 쳐 이렇게 오케이? 그럼 2h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틀려. 아이고 씨 뭐야. 3번도 확인할게요. 자 만약에 질량이 4m일 때 속력 물어봤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4m이면 속력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셔야겠다. 자 일상생활에서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너지하고 운동에너지 자 출발 지점을 기준면으로 할 때 꼭대기 정지해 있는 롤러코스터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아 이렇게 써있구나. 위치에너지만이네 맞지? 이 두 가지가 위치에너지만 위치에너지만 받는 건 정지해 있는 거 맞죠? 꼭대기에서 떨어져 바닥의 순간이다. 이거는 운동에너지만이지? 맞죠? 운동에너지만에서 니은이 없는 거 틀려. 위치에너지만이라는 거에서 기억이 없으면 틀려. 이런 식으로 가져와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린 거지? 니은? 이거 운동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자, 디귿 볼게요. 지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위를 달리는 자동차. 이거는 다 있는 거잖아, 맞지? 아 잠깐만 위치 운동에너지만 갖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운동에너지만 갖는 거 알겠지? 자 리을 봐봐. 지면을 기준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그네 이거는 위치 에너지만 갖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없으니까 뭐 상관없네. 미음 지면을 기준면으로
높이 날아가는 새. 자, 이건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니은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겠다. 자, 눈의 구조죠? A는 각막이죠? 수정체 될 수 없습니다. 자, B는 홍채죠? 홍채는 굴절되는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C는요, 수정체죠? 상에 맺히는 거 아니죠? 자, D는 뭡니까? 얘는 망막이죠? 황반으로 C가 세포가 없다. 그건 아니고. 자, E는요? 맹점이죠? 맹점이고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상이 맺힐 수가 없다. 정답은 5번. 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빛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빛을 많이 모아줘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좀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공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요 멀리 별을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수정체는 굴절하는 녀석이야, 맞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수정체가 얇아진다 두꺼워진다 이걸 하기 전에 멀리 있는 물체가 수정체 쪽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망막에 상이 맺힐 건데, 그 상 맺히는 것이 좀 더 멀리 갈 것이냐 가까이 될 것이냐 그거 먼저 판단할 거야. 수정체 변화를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오케이? 굴절하는 정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만약에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했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는 말 그대로 이 수정체가 가까워진 거니까 이쪽 빛과 이쪽 빛으로 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굴절을 만약에 했다 쳐. 뭘 했다고? 굴절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간단 말이야, 상 자체가. 여기에 상이 맺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멀리 있는 물체는 이렇게 수정체 끝에 가고, 멀리 있으니까 상 자체가 좀 가까이 맺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생각을 해보자. 자, 가까이 있는 물체는 상 자체가 너무 멀리 맺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쪽으로 당겨야 돼, 안 당겨야 돼? 당기려면 이게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먼 물체에는 상 자체가 너무 가까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 상 자체를 뒤쪽으로 당기고 싶어, 미루고 싶어. 그럼 이게 얇아져야지. 좀 더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상 자체가 뒤쪽으로 맺히게 하고 싶어서 수정체 변화는 좀 얇아진다라고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얇아진다라고 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하는 거다. 이해하시죠? 자, 16번 볼게요. 다음은 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소리 자극, 귓바퀴, 외이도, 고막. 자, 고막을 거쳤죠. 그 다음에 가, 나 두 가지를 거쳐야 되거든요. 고막을 거쳤으니까 청소골을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겠죠? 자, 청소골 B가 되겠고, 달팽이관 E가 되겠죠? B하고 E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17번 소리 자극의 전달과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평형관광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관광은 지금 방거리관과 전정기관, 뭐 유스타키오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다. 외이도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CD라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피부감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각점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오케이? 근데 냉점보다는 통각이 좀 많아요, 통각. 왜 통각이 많아? 우리는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각이 제일 많아, 알지? 그래서 냉점이 많다는 건 틀렸고요. 자, 피부에 있는 감각점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되었는데, 알고 있는 거 생각해봐. 촉각, 통각, 압점, 냉점, 온점. 네 가지는 아니지, 맞아? 자, 감각점의 수가 적을수록 더 예민하다. 그거는 아니죠. 예민하려면 더 자극이 조금만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많아야지만 좀 예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수의 차이가 있다. 맞는 말이지. 그거에 따라 예민한 곳이 있고 예민하지 않은 곳. 우리 뭐 인중 있죠, 인중? 인중 진짜 아파, 여기. 맞잖아. 여기가 통점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꼬집으면 장난 아니야. 여드름 짠다고 여기 짜면 죽음이거든, 아시죠? 한번 여드름 짜봤을 거예요, 이런데.
인중 쪽에 여기 입술 위에 엄청 아파 여기. 그리고 제일 안 아픈 데 어딘 줄 알아? 등. 등은 통증 많이 없어.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 통증이 많은 쪽이 어떤 원리냐면 위험한 곳이라서 거기에 많은 거야. 인지를 좀 하라고. 위험하니까. 인중 생각해봐. 인중 급소야. 여기 급소라고 급소. 이해했어? 여기 맞으면 죽음이야. 알겠지? 근데 뭐냐? 여기 되게 꼬집으면 되게 아프던데. 되게. 어디 어디? 겨드랑이요? 아니. 여기. 어디요? 네. 가슴? 네. 그. 꼭지? 꼭지 박는 거? 아니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꼬집으면 애들이요. 여기 되게 아파갖고. 뭐 자지러지지 거의. 아 뭔지 알아? 여기 꼭지 여기 저 꼭지. 여기도 통점 아니 강. 그치 여기도 통점이 많은 편이긴 하지. 여기도 많은 편이긴 해. 근데 모르겠어. 여기도 사실 급소라고 하면 급소긴 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폐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장기 쪽에 있는 건 다 통점이 좀 많아 대체적으로. 근데 등 쪽은 통점이 뭐 거의 없죠. 꼬집어 막 똑같이 꼬집으면 생각보다 안 아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온 상처만 있네 약간 이런 거. 근데 그 정도로 감각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 자 미각과 후각에 대한 건데 혀의 맛세포는 매운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맛세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맛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혓바닥에 있는 거 쓴맛, 짠맛, 단맛, 신맛 이 네 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우마미 맛 뭐 이런 거 있는데 매운맛은 없어. 그럼 매운맛은 뭐예요? 통점이야. 통점. 알겠죠? 음식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느낀다. 실험해봤잖아. 코맛고 먹으면 구분 못해요. 코를 막고 과일맛 젤리 먹어 과일맛이 느껴진다. 아니죠. 종합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맛 못 느껴져요. 아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셔야겠다. 자 신경쪽입니다. 자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세포는 뉴런이다. 맞죠? 자 말초신경계는요 자극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말초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연합뉴런이죠. 알겠죠? 지금 중추신경계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무슨 감각과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합이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해주겠다. 자 뇌구조죠. 자 간중년 기억하시죠? 자 뭐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자 맞춰가지고 하래. A는요 대뇌죠. 대뇌는 여기 있다. 기억력과 분별력에 관련된 거. 자 A는 나는 A예요. 나의 A가 어머 얘가 아 뭐야 끝났어? 끝났네. 그쵸 당황스럽네요. 맞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건 간내죠. 간내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 관련된 거. 오케이? 자 이거 간내인데 간내는 가 봐봐. 온몸에서 땀이 난다. 맞는 말이잖아. 호르몬에 관련된 거. 자 이거는 균형이죠. 균형은 이거죠? 다에는 이가 들어간다. 맞죠? 의식을 잃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눈동자 동공의 중간내 간중 C죠? 정확하게 2번이네. 야 이거는 뭐 진짜 쉽게 된 거네. 자 다음 뉴런의 구조입니다. 자 뉴런은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 뭐 당연히 틀린 말 아니죠. 감각 뉴런 봐봐라 좀 다르잖아. 맞지? 자극의 전달 경로예요. A에서 B를 거쳐서 C 맞죠? 근데 CBA 이거 말이 안 되지? 2번 정답. A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맞고요. 자 B는 세포 핵이잖아 맞지? 핵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세포체이기 때문에 핵과 세포체가 있는 거 맞고요. C는 축삿돌기로 자극을 전달하는 곳 맞죠? 근데 내가 말했지? 이거 되게 희한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원래 랑위의 결절 부분으로 나타내주고 약간 이게 축삿돌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한 놈들이죠. 알겠죠? 자 23번 투수가 던진 공을 보고 타자가 야구 방망이로 치는 것을 봤다. 자 일단은 봤지? 판단했어 안 했어? 했죠. 판단했지니 건 뭐 의식적이지 뭐.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 봤지? 안 봤는데? 못 봤어. 약간 이러면 이게 삐꾸야, 알겠지? 무의식은 아니지. 야, 보고선 무의식이라고. 야, 나는 안 봤어. 근데 내가 뭐, 나는 왜 쳤는지 모르겠네? 바보 아니냐? 일단, 공을 눈으로 확인해서, 감각을 통해서, 척수를 거쳐서, 운동을 거쳐서, 야! 이상하지 않냐? 왜 뇌는 안 거쳐?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 뇌가 없어요? 대뇌를 거쳐야지!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씨. 1번이 되겠다. 자, 이번에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를 비교한 건데요. 자, 호르몬의 범위는 신경에 비해서 좀 넓어요, 알겠죠? 신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줄이야, 전기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경은 전기줄이야. 뭐 전선 220V 코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만 꽂을 수 있어. 근데 호르몬은 이 생각해. 물이야. 물을 흘리면 상어로 퍼져. 작용 범위가 좀 넓다라는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틀려요. 자, 호르몬은 빠르게 신경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전달되는, 느려요. 물 생각해. 물은 딱 흘리면은 천천히 퍼져, 맞지? 어떻게 퍼져? 천천히 퍼져. 근데 전기줄 꽂으면 겁나 빨라. 끝. 알겠죠? 자, 3번.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신경보다 호르몬이 좀 더 길다. 맞는 말이에요. 물은 이제 천천히 퍼지면서 그대로 이제 날아가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전기줄 같은 거는 꽂을 때 한번 전기 통하다가 빼면 전기 끝나. 간단하지? 짧아요. 그래서 신경은 신경이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고, 호르몬이 뉴런을 통해서 가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고, 신경에서 자극은 한 방향으로 전달되고 호르몬은 모든 세포에 작용을 한다. 이것도 아니야. 둘 다 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알겠죠? 모든 거는 아니지.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호르몬도 그 구조가 있어. 구조가, 그 구조에 맞아 떨어지는 걸 갖고 있는 세포 형태만 영향을 가. 그러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 마치 이거 너네가 보고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절대 틀려요. 호르몬도 구조가 있어서 맞아 떨어지는 거에만 작용하는 거야. 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 호르몬, 그러면 모든 세포한테 다 성장을 시켜?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엔트만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혈당량 조절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당뇨병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밥을 먹거나 포도당이 들어왔어. 어떤 경로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포도당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포도당이 혈액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밥을 먹어서 그걸 혈당량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혈액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 그러면 포도당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좀 끈적끈적해. 약간 우리가 단 거 보면 끈적끈적거리잖아. 뭐 케이크 먹거나 그러다가 보면 뭐 케이크 쏟거나 그러면 테이블이 끈적끈적하지? 똑같아. 포도당이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 근데 혈액이라는 것은 저기다가 영양분 주고 저기다가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녀석인데 끈적끈적하면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끈적끈적하지만 안 되는데 포도당 때문에 끈적거리잖아. 그럼 포도당을 딴 데다가 저장을 해야 돼. 버릴 순 없잖아, 영양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곳은 간, 근육이야.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간이나 근육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걸 잘라서 혈액으로 배출해서 이제 온몸에 필요한 세포한테 주는 게 그런 작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야, 냉장고. 포도당 냉장고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죠? 자, 그러면 포도당을 간이나 아니면 근육세포한테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 포도당이 눈이 달려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필요해. 호르몬이 포도당 손을 잡아가지고 똑똑똑 여기 포도당 있어요.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게 호르몬 역할이야. 필요에 의해서 똑똑똑 저 포도당 좀 필요한데요. 좀 내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 포도당을 끄집어내기도 해요.
그 호르몬 두 개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야. 인슐린은 포도당을 넣어주는 녀석이고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빼는 녀석이야. 그러면 포도당을 넣어주는 이런 인슐린 같은 호르몬은 말 그대로 저장하는 역할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빼주는 역할이지 혈액으로. 왜 뺄까? 필요하니까. 왜 필요할까? 내 온몸의 세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에너지를 필요로 해, 내 몸 자체가. 뭐 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생각할 때, 화가 날 때. 그때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그때는 글루카곤이랑 호르몬이 똑똑똑, 야, 이 친구 화 좀 많이 났다, 포도당 좀 뺄게요, 이렇게 빼라는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혈당량을 유지를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먹었어.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끈적끈적거려서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주지 못한 상황이면,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겠지, 영양분이 못 가니까. 신장 있지, 콩팥?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그렇게 해서 막히게 되면은 신장 투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신장으로 사용을 못해요. 신장 투석을 해. 투석이 뭔지 알지? 투석해야 돼. 외부에서 배설을 걸러줘야 된다고. 그거를 하루에 뭐 4시간씩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가 많이 생겨. 그게 당뇨병이에요. 혈당량 유지가 안 되네. 자, 그럼 볼까요? 이 혈당량 그래서 보셨잖아. 밥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야.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떨어졌지. 떨어졌어, 100까지. 그 다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더 떨어졌지. 다시 올라갔지. 잘 봐요. 자,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혈당량이 올라갔을 때 혈당량이 왜 떨어졌을까? 포도당을 넣어준 거야. 누가 넣어줬을까? 인슐린이 넣어준 거야. 그치? 그러면 기억은 누구의 작용으로? 인슐린의 작용으로 떨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니까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다 썼어. 그 혈당량이 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100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이 뭔가 들어왔지? 빼낸 거야. 냉장고에서 배고파 이렇게 빼낸 거야. 이게 글루카곤 역할이야. 참고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자가 어딘지 아세요? 아,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게 위야. 우리 소화기관에서 배워. 여기에 십이지장이거든? 여기 소장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관이야.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게 이자야. 노란색이야, 노란색. 여기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자에서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알겠어? 자, 기억 구간에서는 글리코젠 양이 증가한다. 글리코젠은 저장하는 거야. 자, 지금 얘는 저장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해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 마저 틀려. 맞는 거야. 저 1번이야. 자, 니은 기억 볼게. 기억은요,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건데, 그러면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얘도 죽어, 저러다가. 얘는 반대지? 자, 식사나 운동을 해도 혈당량은 항상 변해. 안 변하면 문제가 있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간에서 분비되는 거 아니야.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알겠어? 정답은 1번이에요.